신보혜산과 가지산을 비롯해 총 9개의 산이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은 그 아름다움 덕분에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데요. 특히 가을이면 억새가 장관을 이루어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는 한편 백패킹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군립공원으로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 곳입니다. 백패킹이 등산 캠핑에 이어 아웃도어 활동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한편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백패킹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오인받기도 하고 때로 백패킹족을 자연훼손의 주범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참 그 어느 때보다 그 LNT 그 리브 노 트레이스라고 하죠. 그 자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7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많은 그 아웃도어인들이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헐재를 좀 더 자연에 가깝게 돌려놓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좀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백패킹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은 사실 일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사실이 안타까웠던 김병삼 씨는 인터넷 카페 회원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모임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자연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녀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클린 백패킹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백패킹족 스스로 변하길 바랐는데요. 그 덕분인지 예전보다는 버려진 쓰레기가 많지 않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하산 준비하시고요. 저 내려가면서 우리 그 탐방로 쪽으로 해서 좀 이 쓰레기 회수를 하고 그리고 뭐 비탐방로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요즘은 뭐 그렇게 또 비탐방로는 또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탐방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하산하는데요. 평소 아빠와 백패킹을 자주 즐기는 수연이도 클린 백패킹에 참여했습니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더 색다른 경험하는 게 훨씬 좋아서. 도시와 컴퓨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 자연을 느끼게 하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100마디 말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 자연이란 게 사람과 함께 교감하고 자꾸 같이 부딪혀야 이 자연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자꾸 규제하고 통제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음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그 이런 쓰레기도 뭐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은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산행 리본. 이 리본이 굉장히 이제 순기능적인 측면은 그 뭐 길을 안내해주고 그 산행자의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무를 많이 못 살게 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재질이 다 비닐입니다, 비닐. 그래서 이게 뭐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면 안 썩어요. 그저 자연이 좋아서 조금 더 자연에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현행법과 또 일부 백패킹족들의 몰지각한 태도 때문에 때로는 마음고생도 많이 한다는 이들. 산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 못지않습니다. 작지만 큰 마음을 담은 이 실천이 많은 이들에게 번져가길 소망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백패킹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백패킹을 즐길 수는 없을까?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고민해온 부분에 최근 작은 결실이 생겼습니다. 백패킹을 즐기는, 그냥 순수하게 그 즐기시는 분들이 현재 이제 현안시되고 있는 게 백패킹 자체에서 화기를 사용한 어떤 음식을 해먹는다던가 그다음에 그 야영지가 아닌 데서 야영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그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죠. 지난 1월 경북 봉화에서 청도를 잇는 낙동정맥 트레일 답사가 있었는데요.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봉화군이 이 구간에 합법적인 백패킹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으로 수경지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등 의견을 취합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정식 야영지가 있는 낙동정맥 트레일에서 합법적인 백패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도 아무 데서나 캠핑을 하라던가 뭐 그 아무 데서나 모닥불을 피우거나 아무 데서나 그 화기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한국에 있는 백패커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백패킹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등산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백패킹을 한다는 것은 1박 이상의 장거리, 1박 이상의 장기간 야영을 한다든지 장기간 트레일을 하는 개념인데 조금 더 자연을 오랫동안 즐기고자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떤 이제 야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백패커들이 안전하게 그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게 가장 우선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조금 이제 많이 다양한 곳에 생겨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